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엑스박스 360을 초기형 버전이죠. 이 피코 플래셔라는 걸 활용을 해서 글리치 개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일부 구독자분들께서 초기형 버전이 아니라 후기형 버전, 360S 버전을 피코를 활용해서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360S를 피코를 활용을 해서 글리치 개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개조를 위해서는 이 360S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엑스박스 360 같은 경우 분해하는 게 살짝 까다롭긴 해요. 이제 잘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힘든 엑스박스 360S의 분해 시간이 끝이 났고요. 처음에 분해할 때는 아무래도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피코를 준비하고 납땜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되겠고요. 납땜 포인트는 자, 이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납땜 포인트가 저 위아래 이렇게 나눠져서 좀 떨어져 있었는데요. 슬림 버전에서는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코와 연결해주고 와이어는 이제 7가닥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코 쪽을 먼저 이렇게 납땜을 하고 차례차례 순서대로 저 본체 쪽으로 납땜을 하는 편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트 셀 버튼을 누르고 피코를 연결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장 공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피코 플래셔에서 다운받은 이 펌웨어 파일을 이렇게 옮겨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펌웨어를 자, 입력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피코 플래셔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JRunner 파일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피코 플래셔가 일단 인식이 되었고, 이 상태에서 자, 콘솔 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6메가 트리니티 버전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트리니티 버전이 306S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리드 낸드를 눌러서 낸드 플래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딩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두번 낸드 플래시가 읽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자, 그리치 2 셀렉팅이 되어 있고 자, 낸드 플래시 다운로드 받은 두 개가 일치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글리치 개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뚱뚱한 버전, 구형 버전에서는 22K음을 사용했는데요. 자, 306S 같은 경우에는 3K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 버전에서는 다이오드도 필요했는데, 자, 306S에는 다이오드가 필요 없고요. 3K음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땜 자체는 이제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작은 포인트, 이렇게 보이면 눈에도 잘안 보이는 이 포인트를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납땜을 하실 때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패턴을 좀 긁어서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한 뒤에 납땜을 해야 돼서 더욱더 주의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3K음을 연결한 이렇게 와이어가 준비가 되었고, 그 다음은 이제 본체 쪽에 납땜을 해줄 텐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쿨링팬이 있었던 자리가 있었죠. 자, 그런 부분, 우측 하단 부분, 이 쿠프 부분이 되겠고요. 좀 가까이서 볼까요? 자, 이제 이 포인트가 되겠고, FTEY1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인데, 자, 이 포인트에 납땜을 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쿨링팬 고정 부분이 있던 부분 하단 쪽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되겠고, 좀더 가까이서 보게 되면, 자, 이쪽에 보면 COR35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R과 3 사이에 하단 부분에 있는 이 포인트가 납땜 포인트가 되겠는데, 현재 이제 코팅이 되어서 잘 보이지 않게 되어서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준 뒤에 납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포인트와 저 여기 포인트가 연결이 되는데 좀 가까이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납땜이 되어야 될 포인트는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되겠고요. 여기 동그란 표시가 있죠. 이쪽에 반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부분에 납땜을 하게 되겠고. 자, 그 연결된 부분은 여기 보면 R3, R22라고 된 부분인데, 자, 이 부분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 데서 우측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배선된 부분이 끝이 났고, 계속해서 컴퓨터 쪽에서 글리치 개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ECC 파일을 만들어 줄 텐데요. 여기서 RGH3 선택을 해 주시고, 자, Create ECC를 버튼을 눌러 줍니다. 이렇게 되면 ECC Created에서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표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크리에이트 작성이 됐다는 표시가 된 이후에 라이트 ECC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되겠고요. 네, 작성이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CPU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본체를 켰을 때 나오는 IP를 여기에 입력을 해 주시고, 자, get CPU 키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CPU 값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 CPU 값은 뭐 별도로 보관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줄 텐데요. 일단 로드 소스를 해서, 자, 여기서
아웃풋했던 부분에서 낸드 플래시 1번 덤프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의하실 점은 여기 CPU 값, 키 값이 사라지게 되는데, 아까 전에 이제 별도로 따로 저장을 해뒀던 CPU 키 값을 넣어주고, 자, 이제 여기 보이시는 Create X Build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낸드 플래시 이제 피니시에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고요. 라이트 낸드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작성됐던 이미지 파일이 엑스박 360으로 작성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작성해야 될 부분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죠. 네, 작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조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네, 지금까지 엑스박 360S를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그리치 개조를 하는 방법을 시도를 해봤고요. 이런 피코라든지 여러 가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점점 성능이 올라가면서 다양한 개조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재밌는 개조들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